아동왕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 지구인가? 맞아, 저 행성이야. 잠시만 왕의 메시지를 틀어보자. 수고가 많다, 아동별의 제군들이여. 아동별은 놀 곳이 없어 재미가 없다. 지구의 시흥씨는 아동이 즐겁게 놀 곳이 많다고 하니 배우고 와라. 네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동별에서 왔다. 여기가 시흥씨가 맞는지? 시흥씨 맞아. 누구냐, 너희는? 우리는 시흥시민 헤로토로야. 시흥시민 반갑다. 우리 아동별은 정말 재미없는 곳이다. 시흥은 우주의 아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다. 잘 부탁한다. 우리가 아동 친화도시 시흥을 소개해줄게. 이쪽으로 따라와. 시흥에는 아이들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있어. 이곳은 놀이와 신체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야. 날씨에 상관없이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면서 부모님들이 놀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놀이지원센터 역할도 하고 있어. 팝업스토어는 월 1회 동네 주민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놀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시흥 북부권에 있는 소래산 산림욕장과 놀자숲은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 단위의 방문이 많은 곳이야. 여름에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백옷 탄울공원 폐수체험장에서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는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으로 서프존, 웨이브존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해양 레저 체험을 할 수 있어. 갯골 생태공원은 옛 염전의 청취가 느껴지는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로 매년 가을에는 시흥시 최대 축제인 갯골 생태축제가 열려.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축제도 개최된다고 해.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은계호수공원은 다채로운 조명이 아름다운 공간이야. 봄과 가을에는 각종 공연들이 개최되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또 호수공원 인근에 조성되는 북부권 아동회관은 실내 놀이터와 방과 후 돌봄센터, 파티 공간이 함께 있다고 하니 여기도 꼭 방문해봐. 백민 한정동 선생을 기리는 중북권 따오기 아동문화관은 아동문학과 관련된 전시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남북권 아동회관은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과학관 콘셉트로 100곳에 조성되는데 2024년 시범 운영 및 개관 예정이야.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 체험도 하고 전시도 볼 수 있어. 또 시흥에는 곤충과 함께하는 친자연 생태체험 공간으로 어린이 곤충 생태 문화 공간인 벅스리움도 있어. 마지막으로 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예쁜 포토존이 많다고 하니 우주로 돌아가기 전에 꼭 인생샷을 남기고 가. 자, 이제 시흥의 핫플레이스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어때? 시흥시 진짜 대단하다. 우리 빨리 아동별로 돌아가서 알려줘야겠다. 고마워, 헤로토로. 왕이시여, 보십시오. 나도 시흥시 가볼래.